여기 간다. 안쪽에 간다. 여기 지금 저 리가드예요. 리가드. 기회다 기회다. 레시포드 레시포드. 자,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토크를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골닥콘 코리아의 R팀과 협회고요. 오늘 펼쳐졌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의 경기,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래시포드 선수의 멀티골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. 오늘 무리뉴 더비로 많은 팬분들이 또 이목을 받았던 경기인데, 그쵸? 여기서 펼쳐졌던 그 맨유의 초반 그 분위기가 기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. 일단 경기 초반부터 맨유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섰고, 뭐 저희가 중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리뉴 감독이 돌아온 거에 약간 선수들이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야, 우리 한번 오늘 한번 이겨보자. 보여주자. 우리가 뭐 수비만 하는 애들이 아니었어.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해서 전반 6분 만에 레시포드가 정말 레시포드스러운 약간 어메이징 서프라이즈 골. 놀랬죠. 그 골을 득점을 기록하면서 1-0으로 앞서갔고, 그 후에도 뭔가 좀 공격적으로 계속 나가는 토트넘을 어떻게 보면 진짜 가둬놓고 두드리고 팬다. 그러니까 전반 초반에 토트넘 정말 가둬두고 팼는데, 그쵸?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 초반에 스탯이나 이런 것들이 맨유가 압도적이었습니다만, 더 이상이 추가 실점을 하지 않았던 뭐 가차니가 선수의 그 뭐 선방도 있었고, 정신 차려갖고 선방을 하면서 그럼 한 20분 25분을 기점으로 토트넘이 점유율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다시 공격적으로 나섰고, 그래서 그 와중에 델리 알리 선수의 이 첫 터치가 진짜 빛을 발한 기가 막힌 골을 기록하면서 1-1로 전반전을 마쳤던 토트넘인데, 뭐 그 사이 근데 VAR 한번 확인을 했어요. 확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고,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까 R팀이 얘기해 준 것처럼 맨유 선수의 스탯 에너지 레벨 자체가 너무 올라왔다. 그렇죠. 일단 뭐 지난 뭐 다른 몇 경기보다도 한 발씩 더 뛰고자 하는 의지가 좀 보였고, 뭐 그게 진짜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무리뉴의 효과인지는 뭐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, 그리고 지금 솔샤르 감독도 굉장히 현지 팬들은 그래도 솔샤르가 어느 정도 팀의 레전드였기 때문에 믿고 가자는 분위기는 하지만, 어쨌든 처음 솔샤르 감독 부임 이후에 그 보여줬던 연승의 그런 행진, 뭐 그런 건 그 느낌이었다. 없었지만 뭐 이제 그래도 뭐 그 느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거지 않을까. 그 맨유 선수 중에 오늘 돋보였던 선수가 한 명 있어요.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그린우드 말고요. 그린우드 말고. 네. 예, 저는 어쨌든 오늘의 키플레이어는 그린우드를 뽑았지만 어쨌든 그 가장 스피드가 빨랐고 레시포드 외에 뭐 좀 제임스 선수를 꼽을 수 있겠고, 뭐 상대적으로 뭐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뭐 좀 더 많은 이제 공격 그 빈도수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완 빌사카라는 또 가장 또 스피드가 좋은 그런 또 윙백 풀백에 같이 이렇게 같은 라인을 했기 때문에, 어쨌든 뭐 스피드로 뭐 손흥민이 지켰던 토트넘 왼쪽을 뭐 약간 더 우세하게 눌렀다,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이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역습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기 때문에 맨유도 이제 오른쪽 라인을 좀 젊고 빠른 선수들로 그렇죠. 네, 채우면서 손흥민 선수의 좀 스피드를 막고자 했고, 그렇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이제 세웠던 모우라와 손흥민의 이 역습 효과가 그게, 사실은 오늘 그 경기에서 많이 보이지가 않았던 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. 네, 보이지는 않았죠. 그래서 델리 알리 선수가 역시나 무리뉴 감독 체제하에서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줘서 한 골을 기록했지만, 이 조금은 아쉬웠던 게 아직도 무리뉴가 토트넘의 수비를 잡아야 한다. 잡아야지 더. 잡아야 한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토트넘을 한번 볼게요. 토트넘이 사실 무실점 경기를 한 게 그냥 기억이 안 나. 거의 없죠. 굉장히 오래전인 것 같고, 뭐 지난 경기 본머스전 그 전에 누구였지? 저기 브라이튼이었나? 아, 브라이튼이 아니라 본머스전 이제 이전에 웨스템. 웨스템도
두 골을 먹었어. 리그 경기에서의 무실점 경기가 거의 없어. 챔스에서 이제 집에 들다 원정 가서 뭐 4대 0 이길 때 무실점이었는데 그리고 그 전이 또 5대 0이고 이제 보여주죠. 보시면은 오늘 게임까지가 자 맨유한테 두 골 먹었고 본머스 두 골 먹고 올림피아코스 두 골 먹고 챔스에서 웨스트햄 두 골 먹고 셰필드 한 골 먹고 뭐 챔스에서 지베즈다 뭐 이렇게 뭐 지베즈다 전만 좀 무시점인데 좀 아쉬운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요리스입니다. 없어. 네, 위글 요리스 선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실점이 많이 생기는 거고 9월 14일 9월 14일 이후에 이때는 위글 요리스가 있지 않았나? 위글 요리스가 10월 한 20일 뭐 전후에서 부상 다음 3개월 아웃이 됐기 때문에 그거였고 어쨌든 9월 14일 이후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클린시트 경기가 한 경기도 없어요. 아 그건 너무 아쉽다. 그렇다는 얘기는 물론 골키퍼의 부재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알더베이럴트랑 벨레통원의 부상 그거를 이제 산체스가 많이 메꿔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뭐 수비진의 부상 공백 플러스 뭐 골키퍼의 부재 그리고 사실 뭐 약간 노세아도 대수에서 그러니까. 다 30주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현지 팬들을 비롯한 토트넘 팬들은 뭐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진 보강이 시급하지 않냐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무리뉴 감독은 또 그 또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예, 지금 있는 데에서 잘 꾸려 나가려고 하는 무리뉴 감독이고 토트넘이 이제 뭐 이번 겨울을 계기로 뭐 이제 선수 영입이든 아니든 좀 수비진을 재정비한다면 지금보다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 문제점을 보였다. 근데 어쨌든. 무리뉴 감독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되게 흥미롭게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토트넘 입장에서 무리뉴 감독이 사실 선수 영입에 대한 욕심도 굉장히 많고 뭐 꽂히기만 하면은 어쨌든 이사진을 설득해서 뭐 영입해오는 그런 돈을 많이 쓰는 감독 중에 하나인데 또 아시다시피 다니엘 리비 회장은 토트넘 회장은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자기가 데려온 감독이지만 거기 과정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팀 영입을 운영할지 그렇습니다. 그런 게 재밌는 겨울 이적 시장의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지 생각합니다. 오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토트넘의 경기 래시퍼드 선수의 멀티골로 2대1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했고 또 오랜만에 승리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빅6를 잡았고 또 빅6와의 경기에서 여전히 무패를 보여주는 맨유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. 계속해서 맨유의 지금보다 좀 더 텐션이 올라오면서 성적도 올라오는 그런 것 좀 맨유팬 입장으로서는 또 기대할 수 있겠고 토트넘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본인들의 수비력을 좀 끌어올리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만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. 예. 오만이다. 예. 꿀팁이 구독자 오만 이벤트. 꿀팁.